사람은 사주팔자, 그 안에 연월일시가 다 정해져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거로 각각의 개인 차이가 다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20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범띠 분들 대박 나십니다 라고 해도 범띠 가운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49 되셨죠? 임자생 분들. 이분들 중에서 정이월생 분들. 올해 하반기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을사생, 7, 8월생 분들. 이분들도 대박 날 확률이 높죠. 이 하반기 그 시기가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라서 이그 시기에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갈증이 난 사람들이 물을 보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물 만난 고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물이 굉장히 강한 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언급했던 분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더할 수 없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쥐띠, 뱀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연말에 좋은, 이게 대박이 나는 띠면은 이 좋은 기운을 이어서 2021년 초까지도 이걸 쭉 이어서 좋은 건지. 우리가 자동차가 기름이 다 되면 기름을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쭉 가잖아요. 물론 이제 연말에 그래 물의 기운이 강해. 내가 목이 말랐어. 그래서 이제 물을 만났어. 잘 되니까 쭉 가냐? 아니지. 그 역시도 그 선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충전하는 계기가 되고 확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보다는 조금 늦춰가지고 오히려 10월 달 들어서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왕이면 너무 성급한 것도 좋지가 않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서 이제 상담을들 하러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올한해 전체를 보실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달별로 내지는 아까처럼 하반기에 내게 필요한 물이 생기니 그때 하시는 게더 유리하다. 이제 여러분 누구나가 지금 2020년이 이제 밝아올 때, 우리도 보통 이제 금음달이 되고 하면 새해맞이로 이제 기도를 가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새해 소망도 있으실 거고, 많은 기대 계획들이 있어서 많은 설레임으로 2020년을 맞이하셨는데, 이제 하필이면은 시작부터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모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삼천궁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삼천궁 안보살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